이 결론입니다. 오스만과 코르쿠타 대기는 멀리 서방에서 세워진 제국의 오스만칸의 먼 선조로 그들은 바로 북동의 나라에서 쫓아온 고대 왕족이라는 논란입니다. 이것이 예,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제가 줄이도록 하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지? 아,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르크 종족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타탈, 뭐 러시아 있는 말이죠. 종족 이런 종족들은 알고 보니까 그리고 사카에 있는 사카족들, 야쿠티아 이런 투르크 종족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전쟁에 터키가 우리한테 도와줬기는 했는데 문제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피로서 이어진 응징거리입니다. 읽었습니다. 결론. 감사합니다. 시설지 예사로와 주식을 해드립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터키하고 왜 우리가 형제군인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전원철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징기스칸의 출자 계보를 밝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전원철도 크게 보도가 되고 됐습니다. 그리고 책도 나왔고요. 최근에 아직 있기 때문에 학계에 아직 퍼지지가 못했는데 요번에 이 트루크 돌궐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힌 거는 오늘 학술대회가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자료집을 편집하면서 전원철 박사 보내준 원고를 받아보니까 참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족보학을 이용해서 우리의 계보를 밝힌 전원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발제는 다 끝났고요.